강을 건너고 있던 남성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무늘보를 발견합니다. 해안까지 도착하려면 한참이 걸리고 보트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남성은 나무늘보를 구조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남성이 노를 건네보이자 나무늘보는 자신을 구해주려는 남성의 의도를 알아챈 듯 노에 올라타 자리를 잡았고 남성은 혹시 녀석이 떨어질까 조심조심 상태를 살피며 함께 마을로 이동합니다. 생전 느껴보지 못한 속도가 신기한지 나무늘보는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며 바람을 만끽했고 나무늘보를 구해온 남성이 마을에 다다르자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남성의 선행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